여보세요. 그러니까 오빠가 알아서 할게. 일단 봐야 될거 아니야.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알겠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 민서 남자친구. 아, 예.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민서 오빠예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앉으세요. 아, 예. 앉겠습니다. 앉으세요. 예. 뵙게 되니까 진짜 영광입니다. 아, 예. 뭐 저도 뭐. 아,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예.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들었는데.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아니, 그래도 저보다 형님이신데 아니 아니요. 어차피 저 민서랑 결혼하게 되면 족보상 또 형님 되시니까 제가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진짜 걱정 안 하게 예, 제가 잘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저도 있어요. 아,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제가 이제 부모님을 일찍 여여가지고 예. 민서를 제가 키웠어요. 제가 민서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거 없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민서 성인 되고 나서는 얘가 이제 집에도 잘안 들어왔다는 거 그것도 얘기 들으셨죠? 아, 예, 그것도 얘기 들었습니다. 또 민서 또 유학 갔다 왔다고. 네. 아니 유학 말고 그 징역 갔다 와가지고 얘가 징역을 갔다 왔다고요? 아니, 모르셨어요? 저한테 유학 갔다 왔다고 그 2년짜리인데 아, 갔다 2년짜리 맞아요. 열심히 2년. 해서 1년 만에 끝났다고. 열심히 했어요. 예. 열심히 해가지고 모범수를 1년 짧게 나왔는데 그 유학이라고 얘기했구나. 모범생이 아니라 모범수요. 예, 그쵸. 아니, 특사로 나왔죠. 저한테 석사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글자씩 조금 다르게 얘기했는데 애가 거짓말을 못해요. 특사, 석사 한끗 차이예요. 예, 그렇죠. 예. 예. 유학, 징역. 아, 모르셨구나. 아니 이젠 알죠. 예, 지금. 아니, 형, 봐봐요. 형. 제가 걱정했던 게 이런 거예요. 아니, 그 나이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게 민서가 그런 거를 또 모르시고 이렇게 만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또 문제가 아니 되거든요. 아니요. 이제 다 압니다. 예. 이제 뭐 형님을 들었으니까. 네. 그런 거는 제가 또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예. 제가 나이가 어린데 또 형님이라고 이렇게 아니 말씀하시면 이게 또 결혼하게 되면 또 족보상 형님이 되시니까. 그럼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자리 예, 허락 좀 받으려고 허락만 해주신다면 거예요? 진짜 갔다 온건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네, 방금 네, 형님한테 들어서 징역 갔다 온 거예요. 예. 그럴 줄 몰랐어요. 진짜 민서가 얘가 좀 특이하긴 해요. 평범한 남자 좀 만나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차이가 엄청 이렇게 나니까. 아유, 잘하려고 예, 항상 노력하고 있고 물신양면으로 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저도 이제 적응해야죠. 뭐. 네. 아, 애가 전 남편은 너무 어려가지고. 전 남편이요? 예. 갔다 온거 알고 계신다고. 예, 그 징역 갔다 온거 아까 아니, 얘기해가지고 결혼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결혼을 했었다고요? 모르셨어요? 우리 민지. 아, 저는 전 남친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전 남편은 아, 그러니까 그것도 한 글자 그냥 쫙 바꿨네. 내가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전 남친인 남편. 한끗 차이거든요. 지금 표정이 지금 너무 안 좋으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예.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예. 나이도 있으시고 자가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예. 저 열심히 살아서 예, 민서한테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민서 방 따로 있나요? 아니,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민서가 방이 따로 필요 없고 저랑 같이 예. 아니 이제 민서 방 따로 필요하잖아요. 아니, 결혼하면 한 침대에서 같이 지내야죠. 민서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 한 방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예, 부부로서 아까 그 민서 말고 우리 민서가 낳은 민서가 있어요. 애가 예, 그 우리 민서가 낳은 민서 방이 따로 있냐 그거를 모르셨어요? 아니, 저한테 조카라고 조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조카라면서 엄청 잘 따르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좀 같이 산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전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 뭐 우리 민서가 큰 수술했던 건 알고 계시죠? 예, 안 그래도 그 그것도 제가 모르고 있는데 괜히 얘기를 하려고. 아니, 수술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예, 확실히? 약간 생사를 넘나들 뻔 아, 했다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수술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외국에서 했다고 얘기 네, 맞아요. 들었습니다. 예. 태국 쪽에서 수술한 거거든요. 미국이라고 들었는데. 네. 거의 지금 다시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민서가 원래 예. 민석이었거든. 민석이었다고요? 예, 민석인데 이제 민서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 민서가 그 수술하면서 그큰 거를 띄어냈다고 했는데. 네, 컸어요. 우리 민서가 제일 큰 거를 떼어냈죠. 이걸로 그러면은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아니, 그큰 수술을 했다는 건 알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쵸. 몸 중에 제일 큰 거를 떼어냈으니까. 거기 민석이, 아니 민서가 동갑이라고 들었거든요. 보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띠동갑이시네. 예, 예. 한 글자를 뺐네 또. 아, 민서가 형님한테도 한 글, 아, 예, 동갑이라고. 떼는 거 좋아하고 빼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럼 그 조카는 누가 낳은 거죠? 아, 그건 전 와이프가. 전? 와이프요. 와이프랑 우리, 그러니까 민서가 낳은 거죠. 민서 씨예요, 민서 씨. 그러면 결혼을 저까지 포함하면 세 번인 거네요? 그쵸. 모르고 계셨어요? 아, 어쩐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자들. 레알 마드리드 경기 만나면 그렇게 환장을 하더라고요. 뭐 혹시 다른 이야기 하실 건 없으신가요? 그거는 결혼하고. 결혼하고요? 결혼하고 저랑 따로 명절을 만나서 나머지 아, 또 민서와 얘기 계속 하시죠. 아니 아니 그 지금 제가 봤던 사소한 얘기 지금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아, 지금 이야기가 다 사소한. 뭐 그냥 뭐 넘길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그다음에 명절날 보고 얘기하시죠. 아니 형님 그거 준비 잘 하시고. 아니 이야기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많죠. 민서 진영 제가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아 형님 이야기는 아 어 민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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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야 민서야. 아니 내가 지금 형님을 만나고 뵀는데 큰 수술을 했다 그러고 그 아니 이게 어떻게 사소한 거야? 아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 어딘데? 아, 네가 내 거거든 컸다는 거야. 아니 씨.